자, 다음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KC 마크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KC 마크, KC 인증. KC 인증이라는 것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인증 유저 고양이 온도 그리고 제품에서 아 일반적으로 기간도 거의 6개월 정도. 그냥 KC 인증 나무의 길을 치자. KC 인증. 케이시 인증이라는 건요, 이 전자기기,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케이시 마크라 그래요. 예. 과거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통합한 단일 마크,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분야별 인증 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한 마크를 KC 인증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예요. 이 마크가 없으면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방증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 안전 마크, K마크, 전파 인증 마크. 대한민국은 상업적 유통이 아닌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도 특정 제품군에게 통관 단계에서 KC 인증 혹은 전파 인증을 요구하고 있대요. 이러한 행위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행정 절차이다. 예. CE 인증 같은 해외의 적합성 인증은 해당 지역에서 수입업자들이 제품을 합법적으로 유통, 판매하기 위한 필요인 것이지, 적합성을 인정받지 않았다고 세관이 개인이 구입한 제품들의 반입 자체를 막지는 않나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뭐,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링크인가요? 네, 제글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 랄프야, 이거 위에 N번방 논란 이것도 좀 빨리, 바꿔야지. 화면이 안 돼가지고 화면 안 올라가요. 자, 난리 난 KC 미인증 직구 금지 예정. 예.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이 뭔지 아세요? 전선, 케이블, 코드, 스위치, 전자 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 필터, 전기 설비용 부품, 연결 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 전원, 전기 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 충전기, 단전지, 램프 홀더, 일반 조명 기구, 안전기 및 램프 제어 장치, 리튬 2차 단전지, 전기기용 제어 소자, 컴프레서, 전기 온수 매트, 폐열, 회수, 환기 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 정수기, 전기 헬스 기구, 기포 발생 기기, 물수건, 많은 기기 및 포장 기기, 유체 펌프, 전기 욕조. 자, 요게 웬만한 전자 부품은 KC 미인증 시 직구 금지 대상이래요. 돌려보낸다, 이거야. 케이블, 충전기, 모든 충전기를 KC 미인증 금지. 예. 이게 얼마나 그 병신 같은, 병신 같다는 표현이 시청자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맞는 게 병신 같은 행정이냐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냥 정말 같은 C2C 충전 케이블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품을 사려고 하면은, 배송료까지 해가지고, 이제 적어도 5천 원 돈이 들어요. 그냥 1미터짜리 C2C 케이블 하나 사려면. 근데 알리나 뭐 테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커머지에서 같은 제품인데 사려고 하면은 600원, 300원 공짜로도 줘. 예. 직접 써보니까 품질이 똑같아. 예.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 쓰레기 같은 행정이냐고. 진짜.
전례가 없어. 이런 행정은 생활 즐기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해보는 상태가 됨. 이런 개쓰레기 같은 행정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나와. 그냥 골 때리는 거야. 저 같은 정말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수단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은 결국은 같은 제품이지만 더 값싼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만 파는 줄 알아요? 업자들이 파는 제품들도 죄다 중국에서 싸게 떼와갖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택가리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란 말이야. 진짜 골 때린다는 거야. 물가는 더럽게 오르지. 뭐 하나 살려면 부담스럽고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많이 구입해놓고 그러면은 달아지면 또 쓰고, 달아지면 또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미친 거야, 이건, 진짜. 와, 이거를 막는다고. 빵키 뭐지? 알리나 대문은 거르는 게 맞음. 잡이랑 이상한 거 너무 많음. 갈매기 창법의 또 개인적인 또 그 의견이니까. 예. 결국 소비자의 선택인 건데, 와, 이거를 막는다라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가 쓰다가 고장나.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크를 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이제 같은 제품인데 AS 정비소에서 받으면은 이게 뭐 10만 원 돈이 갱 넘어가 버려.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싸게 구입해가지고 내가 직접 유튜브 영상 보고 셀프 수리를 해. 뭐 등화류 장치가 하나 나갔어. 자동차 옛날 구하방을 타다가 등화류가 나갔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정비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달라 그래. 좀 부담스럽잖아. 같은 제품인데 그냥 할 수 있는 거 딱 찾아보니까 뭐 얼마 안 해. 그럼 거기서 그냥 중국에 싸게 사가지고 그걸 교체해가지고 하는 그런 셀프 수리하는 것도 이제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업자 유통 마진이 듬뿍 들어간 가격에 사던가 사설의 수리를 받아야 돼. 이런 개 쓰레기 같은 개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지. 이걸 막으려면 만약에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뭔가 샀는데 그 산 사람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뭔가 그런 어떤 피해 사례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예 막아버린다라는 거는 이거 알리나 이런 테무나 이런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야. 해외 직구를 개인이 할 때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어린이 용품. 어린이용 장난감 하나 구매할라 그러면 부모들 저기 등골이 휘고 쇠가 빠져. 예.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못 사게 하는 거야. 와. 피셜이 떴구만. 요걸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키보드 구매 못 하겠다. 보조배터리 직구 사실상 불가. 보조배터리 6만 암페어짜리 졸라 큰 대형 약간 낚시 다니는 사람들이 캠핑족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대형 배터리가 우리나라에 살라 그러니까 20만 원이더라고.
그래갖고 14만원, 17만원, 20만원이야. 그래서 요거를 살라고 싸게 좀 알아보니까는 품질도 괜찮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면서 그런 리뷰 남긴 제품이 있어. 그거 하나 싹 사니까는 가격이 그나마 올라서 7만원대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못 산다 이거야. 휴대폰도 못 사고 태블릿도 못 사고 노트북 짓고 사실상 불가능.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들은 포함된 완제품 살 수 있고 부품용으로 따로 사는 건 안 된다. 탈착식도 안 되고 컴퓨터용 파워 직구는 사실상 불가하다. 파워 포함 컴퓨터 본체는 직구가 가능하다. 완제품 형태로 전자기기 구매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용 케이블은 직구 가능하다. 빵키 뭐지? 나도 직구 좋아야 하는데 기읍기읍 난리나. 대모 같은 직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KC 막을 시간에 잡이나 잡아내라는 말임. 잡이 너무 넘치고 품질 거지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거나 검수하지 사기급으로 팔아제끼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잡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내가 그 잡에 대한 수요층이 아니라서. 근데 코트님은 브레이크 패드 정품 써요? 병행 써요? 저는 브레이크 패드 정품 쓰죠. 예. 안전이랑 직결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쓴다 이거지. 예. 앞으로 필요할 것들. 예. 컴퓨터 본체용 코드는 직구 사실 불가능. 스마트폰용 충전기. 콘센트 멀티탭, 여행용 멀티탭. 와. 멀티탭 좋은 거 정말 많이 팔거든, 테무에서. 아, 진짜 행정하는 것들 죽여 패고 싶다니까. 내가 이 직구의 허와시를 알려줄게. 뭐 이게 또 일방적인 또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보면 이런 멀티탭들. 예. 이건 뭔데? 이거 보면 해결돼. 앞으로 일어날 일. 무선 목 등 등 마사지기, 등 마사지기, 목 및 어깨 주무르는 그 저 마사지기 알리에서 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걸. 스파알 포터블 목 어깨 마사지기. 연예인 홍보 택가리에서 12만원에 사야 되는 이 현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 되게 극단적인 것 같지? 아니야!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야. 알리에서 싸게 사와갖고 택가리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갖다 파는 거야.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거를. 그냥, 사실상 이 구매자가 구매자의 그 지식의 풀이 좀 좁다는 이유로 저런 걸 사는 거야. 근데 좀 스마트하고 조금 이런 것들 잘 알고 그러면 아는 게 힘이라고.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러면은 같은 제품 무조건 검색을 해보게 돼 있거든. 알리 같은데. 뭐야, 아예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판다고? 이 새끼들 마진을 얼마에 처먹는 거야? 와, 미쳤다. 제품에 대한 그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택배 이쁘게 포장한 다음에 택 다 떼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뭐 회사 이렇게 사업자 신고해놓은 거 그냥 그 이름 갖다 딱 붙여놓고 그대로 7만원을 더 받아 처먹는다고? 무슨 노력으로? 무슨 노력을 했을까? 대량으로 알리에서 싸게 물건 떼온 거? 그게 끝인 거야. 이거는 정말 그 공정거래가 아니야. 우리나라 자체에서 정말, 야, 이게 뭔 중국이냐?
대한민국에서 위험 물품을 밀반입하려다가 들키는 건 중죄라는 거 알고 있지? 아니요, 저는 결코 그런. 어디 보자. 뭐? 식물을 키한. 아, 키 뭐지? 어. 직구 금액이 관세 포함해서 150이면 KC에서 국내에서 팔면 180 물결 표 190 정도 하던데 기우키. 어디 보자. 뭐? 식물을 키우기 한 LED 램프? 장난하냐? 미니 PC? 이 자식 간이 꽤나 크구나. 변명 집어치워라. 이 레노버 태블릿과 음강용 DAC는 뭐지? 이렇게나 위험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다니.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는 자가 틀림없구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실제로 나는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죠. 예, 요거. 요 케이블. 단적인 예만 들자면은 제품명이 나오니까 회사 이름이 나오니까 내가 얘기를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자면은 2m짜리 C2C 케이블, 3m짜리 C2C 케이블, 패브릭으로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C2C 패브릭 케이블에 3m짜리 제품, 2m짜리 제품, 1m짜리 제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를 샀어. 그러니까 난 3만원이 깨져. 3만원이. 어? 그래가지고 그냥 당연히 제값 주고 사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약간 부담을 느꼈어. 근데 알리를 알고 나서 이걸 다 사니까 만 원이야. 만 원. 만 원. 배송비까지 다 해가지고. 더 많이 사고. 10개를 사고 만 원이야. 10개를 사고. 알리에서 2,000원에 살 수 있었던 이 100W짜리 패스트 찰징 케이블을 KC 인증 받았답시고 5배 뻥튀기 된 가격에 사야 한다 이거지. 이게 대체 무슨 위험 요소가 있을까? 여러 업계에서 여러 업종에서 쓰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제품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들. 기타 픽업 선택기, 스위치, 팬더, 일렉트릭 기타형 노브 포함. 이런 작은 스위치조차도 1,800원짜리를 10배 가까이 주고 사야 하는 현실. 이걸 우리는 이미 마주했었기 때문에 안 보게 된다고. 저런 제품들 살 때도 정말 깐깐하게 검색을 해보고 산다고. 지랄났다 대한민국. 어린이용품부터 성인용품까지 플라스틱 덩어리부터 전자회로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동안 술과 골프용품은 규제되지 않았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위수지역 같다. 결론은 자국민을 돌려서 소비자 물가 졸라 올리려는 거지. 유통업자들만 만세 부르겠네. 어차피 모든 물품은 다 중국에서 오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지? 매달. 6월부터? 진짜 개새끼들이다. 아 정말 족같다 한국에 사는 거. 아니 왜 이런 불합리한 뭔가 대먹지 않은 근본도 족도 없는 이런
병신 같은 행정과 정책은 어떤 개새끼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거야.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아니 진짜 이례적이야.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안 해. 이 똘추 새끼들 이거. 와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지 않냐? 이 개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아. 명목은 소비자 보호라지만 사실 오피셜로 용팔이를 위한 조치라 박아둔다. 컴겔, 일렉기타겔, 커피겔, 영양제, 문방구, 토이, 가구 등 온 DC가 직구로 뒤집어진 상황이다. 직구라는 걸 이 인간들이 해본 적이 없는지 핀트 못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이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이다. 쿠팡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쿠팡의 판매 장목을 보세요. 이상한 중국 한자가 보일걸? 알리 가면 똑같은 사진, 똑같은 판매자가 더 싸게 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경쟁력에서 좋은 그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야. 가격 경쟁에서 떨어져. 인증받은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에서 보따리로 떼와서 한국 창고에서 택가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돈 들여갖고 KS 인증을 받고, 인증 비용, 중간 마진은 니들이 대줘야지. 이러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는 이 매직이 생긴다는 거야. 이 안에서 난 비싼 돈 내고 한국 정품 쓸래? 그거 한국산 아니야. 중국 OEM 택갈이야. 모든 상품이 다 그래. 다 이런 중간 유통업자의 마진 택갈이 배짱 장사 때문에 학을 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마존, 알리, 이베이 직구를 하기 시작했어. 특히 취미 관련 물품들, 컴퓨터 부품, IoT 부속, 집 DIY 관련 배관, 앰프 등. 해외 원가가 5,000원이면 국내 샵에서는 5만원이야. 심하게는 10만원이 넘어가. 똑같은 제품이 단순히 중간 업자를 끼고 택가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리를 취하는 셈이지. 영어, 일본어, 독일어 못하는 일자무시 까막눈 세대가 아닌 MZ 롤데남들이 해외 통관도 뚫고 현지 업체랑 직접 딜 봐서 루트를 뚫고 세관 업무, 행정 업무까지 지하기들이 다 해가지고 해외 구매를 시작한 지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이러니까 이제 중간에 껴서 단순 보따리 육통만으로 폭리를 취하던 유통업자들이 하나둘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놓고 알리 테모가 국내 소상공인들 다 죽인다. 여기에 평생 통관 보느라는 건 받아본 적도 없고 택갈이 업체에서 최소 아파트 한 채쯤은 사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한마디씩 하지. 국산이 좋은 기라. 에? 국산이 얼마나 좋은 긴데 자국 무역을 키워야 될까 아이가? 결과는 이들 모두 다 중국산이야. 근본적인 문제는 KS 인증을 받았다고 뭔가 다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다 택갈이다. 보따리상만 배불리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중국, 미국 인증도 똑같이 막아버렸다는 게 문제야. 그럼 이제 일본, 유럽, 미국 직구 다 막혀. 한국 인증 KS가 어렵겠냐? 유럽 인증이 어렵겠냐? 계속 나비니 뭐니 뉴스에 어느 순간부터 확 도배가 돼. 뭐 알리에서 칫솔과 치약을 산 어떤 소비자가 알리에서 산 치약 칫솔로 이빨을 닦았는데 이빨이 무슨 민트색으로 변했어요. 뭐 이런 그 아주 극소수의 사례들을 가지고 뉴스에서 막 퍼뜨리는 거야. 아유 큰일 나겠네 이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이걸 사람 여러 주가 나갔죠. 그거 KS 인증 안 받은 거였나. 한국산 제품도 KS 인증 통과는 빡세게 보낸 검수품으로 하고 그 뒤로는 우덜식 판매하다가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애초에 유통업계 이 KS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지금 난리 난 이슈가 순전히 보따리상 배불리기라서 그런 거다. 이제 전동 커피 드립기 못 산다. 네가 봉다리 커피만 마시면 상관없는데 집에서 드립 커피나 차 같은 거 타 먹으려면 앞으로 국내 샵에서 최소 두 배는 주고 사야 한다. 컴겔 전자부품 전멸했다. 이제 용팔이로 불리우는 그 어마무시한 정말 그 악명 높은 보따리 상들한테 웃돈 주고 사야 해. 땡땡몰에서 땡땡몰에서 웃돈 주고 사야 된다. 특히나 케이블이나 수리용 캐시피터 같은 캐피시터 같은 거 500원 주고 사서 고치면 될 걸 국내 업체 가면은 200만 원을 부른다. 구라 같다고? 노트북 기판 접점만 간단히 고치면 유튜브로 충분히 그 지식을 내가 배우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AS 맡겼더니 200만 원을 부르더라. 수리 업체 가면 최소 돈 10만 원 불러. 용팔이만 좋아지는 거지. 자, 컴겔의 이야기. 길렉 기타 갤러리. 기타용 앰프, 스위치 이런 거는 5,000원이면 사. 국내 샵만 들어오면 5만원이 되고. 아예 직접 만들고 싶어도 캐피시터랑 관련 제품 싹 다 규제 처먹었어. 다음은 영양제 갤러리. 니들 자식이 선물로 주는 영양제도 포함이다. 대부분의 국산 영양제는 활성 비타민이 아니다. 싹 다 저함량의 수준 미달, 저질 원료다. 이런 정보를 딥하게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 거, 미국 직수입품으로 먹는다. 오메가3 같은 건 3패도가 넘으면 그냥 독이기 때문에 냉동창고 특수주문으로 직수입을 받는다. 근데 규제를 처먹는다. 국내 창고 30도에서 따끈따끈하게 발효된 개쓰레기 영양제만 먹고 그나마도 규제에 걸릴 예정이다. 젊은 애들이 먹는 비타민이나 아르기닌은 그나마 괜찮은데 노인들이 먹는 제품은 해외 말고는 답이 없다. 국내 제품으로 함량을 맞추려면 돈은 8배를 써야 된다. 가구, DIY, 스칸디나비아산, 북유럽 원목 가구. 한국에서 300만 원이 넘는다. 원가는 80만 원이다. 규제 걸렸으니 이제 500만 원에 팔 예정이야. 더 폭리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지. 나는 직구 안 하고 비싼 정식 수입품만 쓰니 괜찮다. 네가 쓰는 아이폰 충전지 보면 접지 없지? 유럽에서 파는 애플 충전지는 접지가 있어. 규제 때문에 한국 판매 애플 충전기는 쓰레기 무접지야. 애플 제품 2년 동안 쓰면은 마탱이가 가는 게 무접지 미세 전류가 회로를 다 갉아서 그래. 저전력 코어의 무접지는 사형 선고야. 근데 이번 규제가 시행되잖아? 유럽에서 직구마저도 못해. 전반적으로 취미 쪽인 상황은 그냥 박살났다고 보면 돼. 개인의 취미. 이제 보따리상한테 웃돈 줘야 되는 웃기는 상황이 돼버린다. 아니 보따리상이 국내 기업이야? 얘네가 파는 게 전부 다 중국 택갈이야. 왜 얘네가 내 돈을 먹는 게 국내 내수 증진이야? 얘네가 들여오는 건 중국 제품 아니야? 똑같이 중국산 사는 건데 중간에 보따리 업체 하나 꼈다고 이게 내수야? 삼성전자같이 국내에서 웃돈 받더라도 자기들이 만들어 팔면 아무 말도 안 해. 국내 생산인가? 맞다. 국내 기술인가? 맞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지만 그래도 순수 대한민국 제품인가? 맞다. 이러면 한국에서만 스냅드래곤 안 들어간 조병신 엑시노스 갤레기를 팔아도 그래 많이 뜯어서 더 좋은 거 만들어라 하고 말지만 근데 지금 정책은 뭐 택가리? 박스가리 한 애들만 좋은 정책이야. 이걸 아무 말도 없이 바로 실행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역시 국산이 좋아. KS 인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님? 난 국내 샵에서 사는데 가장 병신 같은 유형이야. 그거 다 보따리 샵 보따리상이 파는 짱 계산이라고. 멍청한 새끼들아.
실제로 뭐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전에 이제 뭐 어떤 업체에서 바이크 라이딩진 케블라 소재로 되어 있는 케블라가 이제 그 낙하산이나 이런 굉장히 짠 쫀쫀하고 그 짱짱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그 재질이거든요. 케블라 재질이. 예. 그래서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 저 섬유 제품들은 케블라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크 라이딩 진을 하나 샀는데 우리나라에서 21만원, 17만원에 파는 거야. 가격이 좀 부담스럽네. 바지 하나가 보호대 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지.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보는데 어? 아까 봤던 그 회사 제품이랑 똑같네. 생긴 게 뭐지? 구매를 한 거야. 4만원에 어 4만원에 구매를 했어. 그래가지고 왔지. 와가지고 보고 그 바지랑 그 회사에서 파는 바지랑 똑같이 비교를 해본 거야. 똑같은 제품이야. 똑같은 제품. 근데 청바지 뒤에 보면 이제 태기 있잖아. 그걸 이제 뜯어갖고 이름만 바꾼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런 게 또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고 그랬었어. 골 때린다, 골 때려. 그냥 진짜 더럽게 살기 팍팍하다,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하루빨리 이런 정말 같지도 않은 참 이런 그 행정들을 보면은, 좀 살기 좋은 나라 같지가 않을 때가 또 있는 거지. 예. 취미의 영역에서 다른 해외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미친 거라고 봐야지. 장난감 업계나 이런 데도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대. 그냥 저 다른 나라 이민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랄프랑. 랄프야. 예? 어디를 갈까 우리가? 한 8년 내에 뜨자.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아니 8년 내에 좀 해외를 뜨자 이 말이야. 예. 해외로 떠서 거기서 방송하자. 그리고 이제 저 달러벌이 해야겠다. 이거 때문에 이민은 좀 아니지라 그러는데 취미를 향유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그 아주 진절머리 나버려. 이 한국의 유통업계 그 구조 자체가 너무 개쓰레기 같아갖고 빠르게 일본어를 저 습득을 해갖고 랄프랑 일본어 공부해갖고 일본 가자 랄프야. 어? 예. 일본에 가서 살자. 일본이 맞다. 넌 돈 많은데 왜 해외 가려고 하냐? 이민 가려고 하냐?
우리나라 쭉 살지. 아, 뭔가 좀 아주 그 팍팍하고 좀 칙칙하고 그냥 그 나라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 그 상황을 타파하려는 뭔가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그냥 이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장단점이 있겠지. 예. 이런 키보드 하나도 이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키보드 갤러리도 난리 났죠. 키보드 갤러리도 난리 났어? 결국 레인이 그 87키 그거 못 사네. 이것도 다 그 중국산이거든. 완제품은 통관 된다고? 하. 근데 이게 윤두창의 결과물일까, 여러분들? 어? 너무 이게 내가 여러분들 선동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나는 뭔가 이거에 나 너무 테모와 알리의 이 너무 좋은 장점을 내가 많이 참 그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된다. 개인이 쓰는 물건인데 니들이 뭔데 살아 말아야 왜 못 사게 만들어. 아 진짜 답답하고 팍팍해 갖고 살겠냐. 별 거지 같은 나라가 다 있어. 어? 별 개 쓰레기 거지 같은 나라가 다 있네 진짜. 아니 배달만 빨라요 배달만. 어? 아니 저 보험료 다 내고 자동차세 다 내고 하는데도 OECD 국가 중에 고속도로 못 올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바이크가. 다른 나라는 고속도로 다 올려요. 바이크. 오히려 안전해. 어?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면서 타는 건데. 응? 도로 속도도 규제한다고 50km로 가는 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좀 뭐라고 할 사람들은 솔직히 진짜 50도로에서 아 50km로만 가라는 얘기구나. 내비 1절 신경 안 쓰면서 그냥 50km로만 진짜 가는 거야. 진짜 이거 광기 아니야 광기? 그 광기 아님? 80도로에서 진짜 딱 80으로 딱 맞춰놓고 가는 거야. 그런 캐릭터 영화에 은근히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영화 같은데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 되게 웃길 것 같긴 해. 다 지키고 살아야 돼. 강박적으로.
있지 않나 이미 그런 영화 캐릭터 같은 거? 플랜맨. 정해진 규율이나 법칙, 룰 이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안전 범주의 인간. 오늘 오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시가 넘어버렸네. 대가리들 어차피 지들은 곧 정계 은퇴하고 책임은 지들이 앉으니까 줄 속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거겠지. 근데 또 좋은 점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살면서 좋은 점 뭐가 있니 랄프야? 좋은 점이요? 이 나라에서 큰 혜택이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혜택이요? 혜택? 혜택이라고 하셨죠? 복지 서비스 임마. 의료 복지 서비스가 좋긴 하지. 의료. 의료 좋다. 그리고 치안. 배달 빠르고. 인터넷은 요즘 다 빨라요. 그리고 행정 되게 좋은 것 같아. 시청이나 뭐 이런 것들. 휴대폰으로 다 볼 수, 다 볼일 수 있잖아. 구청, 주민센터, 뭐 시청 그런 데서 볼 업무들도 요즘은 모바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인프라 속도.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대한민국 살만하네. 좋은 나라였네. 그지? 좋은 나라긴 해. 에이, 그냥 뭐 해외 직구 뭐 그냥 그까이 거면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래, 랄프야 이민 취소하자. 예? 이민 취소하자고. 그 예약 취소하면은 위약금 있는데. 너는 다른 나라 간다면 어디 나라가 좋냐? 저요? 유럽으로 가야지. 유럽 가고 싶어? 예. 미친놈. 유럽은 지는 해라고. 나도 나는 난 일본 살고 싶다. 난 일본이 살고 싶어. 일본 도시. 한국에서 한 40년 살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 40년 산다고 치면 나는 일본이 낫다고 생각해. 아무튼 녹화 끊을게요.